이번에 뭐 하는 줄 알아? 아빠 뭐 한다? 튀긴 도리야키. 튀긴 도리야키. 오, 기억하고 있네. 예. 여러분, 잠실의 왕자 임유진 씨가 90년대 데이트하며 먹던 치킨 도리야. 야, 아빠 추억의 맛이 어떤지 너도 한번 먹어봐라. 진짜 깜짝 놀랄 거다. 라면 먹고 싶다. 그렇죠. 자, 여기다가 이게 밥은 냄비밥에 이게 제대로 너무 많이 물 할 필요 없어. 밥도 냄비밥으로 바로 하려고. 하, 또 요걸 쓰게 되네. 온갖 인터넷과 그런 거를 뒤지다가 어, 뭐야? 그게 뭡니까? 요 치킨 스톡을 매장에서 좀 쓰신다고. 치킨 스톡. 이 치킨 스톡을 2분의 1 정도 밥에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밥에다 치킨 스톡을. 밥에다가 넣어서 하는 거. 저걸 밥을 했구나. 우와, 우와, 우와. 버터 덩어리로. 버터 아니야? 버터, 버터를 주고. 아, 섞어줄게요. 버터 밥을 하는데 하여튼 간을 치킨 스톡으로 하는 거죠. 그게 도리야의 비법이네요. 밥을 짓겠습니다. 저는 냄비밥 할 때 팔팔 끓어서 물이 넘칠 때쯤 불을 낮추고 그렇지, 줄여야지. 살짝 탄 냄새 나기 직전에 이제 그러니까 끄거든요. 야, 이제 밥 확인해 보자. 오. 밥. 하고. 치킨도 안심으로 하는 게 제일 애들이 먹기에도 안심. 좋고 안심. 네, 부드럽고 맛있고. 맛있겠다, 이미 맛있겠다. 그리고 진짜. 아, 케찹! 케찹이 들어가야 그 맛이 나. 케찹이 들어가야 그 맛이 나. 케찹 들어가야 약간 미국 맛이 나니까. 어, 이거 들어가야 미국 맛이 나요. 아, 맛있겠다. 돈까지만 해도 맛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다 됐어, 찬우야. 닭 다리예요? 닭 안심인데 가슴살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지. 닭 안심으로 해주는 거야. 아버지. 일단 화이트 소스를 또. 화이트 소스 어떻게 만들까? 저는 이제 뭐 그냥 기본으로. 저는 이제 밀가루 좀 넣고. 루죠, 루. 네, 루 만드는 방법이셨다. 그게 서양 요리의 가장 기본이죠. 네. 맞아. 저것만 할 줄 알면 모든 걸 확장할 수 있으니까. 맞아. 우유도 한 컵. 어, 지금 예약 제가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막 끝나요? 배가 많이 고프니? 응. 이거 좀 이렇게 좀 적고 있어봐. 확실한 건 오전보다는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게 화이트 소스 너 만들어 본 적 있어? 아니요. 이게 화이트 소스 그거야. 자, 하나, 둘. 잘 됐다. 지금 이거 만드는 시간이면 제가 그 소세지를 네 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개. 아, 팩폭 들어옵니다. 팩폭이야, 팩폭. 그 저 다 식죠. 저 다 식죠. 지금은 싫은데. 지금 최대한 아, 약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착해서 작은 반항.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옆에서 대기. 버터를. 저 버터를 살짝 발라주고요. 그 밑에 이제 화이트 소스를 또 깔아주고. 뭐 그리고 이제 밥을 넣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화이트 소스를 하고. 그리고 치즈를. 위가 안 보이게 다 가려지게. 안 보이게 이제 다 가려줘야 돼. 네. 이게 면인지. 네. 오렌지 5분에만 넣으면 된다. 아, 됐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야, 야, 야, 야. 진짜. 오, 진짜. 정말. 오케이, 오케이. 우와, 치킨. 이거 다 됐다, 이제. 미역국 다 됐다, 다 됐다. 이거야, 이거. 왔어, 왔어. 이거 아빠가 아, 그 코코스에서 먹던 그
치킨 도리야 색깔은 똑같아. 와 피자 같지. 와. 지금 아빠가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잘 만드셨다. 색깔 똑같아. 아 똑같아요. 제 아빠의 최고 청춘 때. 저 우리 딸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